각 시군과 관계기관에서 추진 중인 정책을 자세히 들여다보는 정책 브리핑 시간입니다. 오늘은 서호대 경주시 의장과 함께 후반기 의정 성과와 앞으로의 계획 들어보겠습니다. 영상으로 만나보시죠. 예, 우리 경주는 위기를 기회로 삼아 역사적인 17남경특별법이 제정되고 시행령이 시행됨으로 해서 안정적인 사업 추진과 재원을 확보하여 신라환경 복원을 앞당기는 법적 기틀을 마련하였습니다. 예, 우리 의회에서는 며칠 전에 신라환경 핵심 유적 복원 정비 대상지를 15곳을 의원님들과 함께 곳곳이 둘러보고 현재 추진 상황과 앞으로 계획 등을 보고받고 이 사업이 활발히 추진될 수 있도록 검토하고 반영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지난해는 우리 40년 동안 고질민원으로 남아있던 천북 희망농원 환경 문제가 국민권익위의 고충민원 현장 조정으로 결실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정말 이 시민들의 수건 사업이 또 해결되었다고 보고, 또 지난 연말에 경상북도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우리 수십 년 동안 중부동, 성건동, 구정동 일대 도심의 고도 완화가 해결되지 않아서 시민들의 재산권 침해가 심각했는데, 이 문제가 지난해에 경상북도 도시계획위원회에서 고도가 20m, 25m에서 36m로 해제됨으로 해서 우리 시민들의 재산권이 침해를 받아온 그런 고통을 해결함으로 해서 우리 지역에서 재건축, 재개발을 할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되었습니다. 예, 제가 의장이 되고 보니까 지금껏 의장이 그 23개 읍면동 순방을 한 적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또 지금은 또 많은 행사들이 취소되고 시민들과 이렇게 접촉할 기회도 없고 민원 현장이나 또 애로사항을 들을 기회가 잘 없다고 생각됐습니다. 그리고 또 읍면동 직원들이 지난 한해 코로나19로 인해서 재난지원금 지원, 뭐 방역 등 많은 고생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뭐 23개 읍면동을 한번 순방해서 직원들, 고생한 직원들 격려도 하고 또 현장에서 지역 민원이나 건의사항을 좀 듣고 싶어서 날짜를 잡아서 23개 읍면동 순방을 했습니다. 할 때마다 그 지역 의원님들이 배석해서 그 지역 민원을 같이 해결하고 듣고 또 저희들이 또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은 건의사항을 지원해 드리는 그런 기회를 삼았습니다. 황남동을 시작해서 안강 읍을 마지막으로 23개 읍면동 순방을 마쳤는데요. 이번 현장 방문으로 선도동의 문화고 야측간 도로 개설 사업, 내남면의 신농업 혁신타운 조성 사업, 또 간포읍의 간포항 명품 테마 마을 조성, 또 현안 사업 등을 듣고 마동의 농로 확장 포장, 금장리 용배수로 정비공사 등 많은 사업들에 대해서 읍면동장님으로 보고를 받고 또 현안 사업과 건의사항 등은 향후 또 검토를 거쳐서 2021년도 예산 반영 등 저희들이 할수 있는 한 집행부와 의논해서 주민들의 생활이 나아지고 경주가 발전할 수 있도록 참고를 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예, 저희들이 뭐 지금 가장 우선시하는 것은 코로나가 진정이 되고 지금 집단 면역이 되기까지 지금 백신 접종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백신 접종이 차질 없이 진행돼서 우리 시민들이 하반기에는 집단 면역이 이루어져서 일상생활로 돌아가는 게 최우선이고 또 코로나로 인해서 소상공인들, 자영업자들, 중소기업 등 너무 경제적인 지금 위기가 왔다고 봅니다. 그래서 가장 저희 의회에서 관심 있고 시급하게 추진해야 되는 것은 경제 활성화 일자리입니다. 그래서 집행부에 대한 여러 가지 뭐 협력도 해야 되고 견제도 해야 되겠지만은 우리 집행부 의논에서 일자리 창출과 지역 경제 회복에 저희들이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예, 지난 연말
저희들이 그렇게 고대했던 지방자치법 개정이 되는데요. 가장 크게 볼 수 있는 게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과 또 정책 지원 전문 인력 도입입니다. 그래서 세 가지를 저희들이 원래 요구를 했었죠. 인사권 독립, 전문 보좌관제 도입, 또 어정비 현실화. 어정비 현실화는 아직 해결이 안 됐습니다만, 이 두 가지가 해결됨으로 해서 또 우리 의회 기능이 많이 회복되고 진정한 지방자치로 가는 길이 열리지 않았나 싶습니다. 또 이런 또 권한도 확대되지만 또 책임도 확대됩니다. 윤리위원회를 상설화, 또 윤리심사자문위원회 자문을 받고 또 의원님들의 겸직에 대한 어떤 강화, 여러 가지 또 많은 부분이 이 지방자치 개정에 담겨 있습니다. 또 이런 많은 일들은 지금 준비 단계이고 또 정부에서 대통령령이나 또 아니면 행자부에서 시행령이 마련돼서 내려오면은 저희 지방의회에서 조례나 규칙을 개정하고 또 집행부에서도 조례 개정해야 될 부분이 많습니다. 이런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른 모든 준비를 저희들은 하나씩 하나씩 챙겨서 차질 없이 진행돼서 이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인한 우리 지방의회의 모든 활성화를 기하는 데 만전을 기하겠습니다.